이건 안 해도 돼요. 이거 뭐야? 자, 얘들아 준비됐니? 그럼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누가 먼저 할까? 제가 할까요? 그래, 해볼까?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러 왔어. 마리아는 빨래를 널고 있었고. 빨래를 널고 있었다고? 응, 천사가 나타나자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 마리아, 너는 아기를... 난 얘기를 잘 못하겠어. 너는 아기를 가질 거야. 그리고 그 아기를 예수라고 부를 거야. 뭐라고요? 전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리고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대. 마리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마리아가 아이를 가질 거야. 그리고 둘은 만나서 요셉이 예전에 살았던 베들레헴에 갔대. 뭘 타고 갔어? 당나귀 타고 갔대. 와우, 당나귀가 빠르네. 마리아와 요셉은 호텔을 찾았고 호텔 직원에게 방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방이 없어요. 진짜로 방이 하나도 없네요. 마리아와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슬퍼하면서 가려고 하니까 저기요, 여기서 잘 수 있는 것은 저기. 직원은 손가락으로 그 장소를 가리키고 마리아와 요셉은 그쪽으로 갔어. 양치기들이 양들을 돌보고 있었대. 천사가 보게 됐어. 아기가 태어날 거예요. King of the King. 그리고 천사가 노래했어. 우리 아기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아. 그래, 가자. 나도 갈래. 양치기들은 잔디밭과 숲을 지나고 밤엔 캠핑을 했어. 그리고 둔방마사 세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은 거야. 그리고 큰 별이 반짝이니까 이별을 따라가자. 이별이 우리를 데려다 줄 것 같아.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님에게 찾았고 선물을 드렸어. 동물 인형, 하마 인형, 하마 인형 우리 집에도 있어. 다이퍼, 티슈, 밀크, 슈, 퍼퓸, stuff like that. 그 마곡관에서 살기 힘들었을 것 같아. 지독한 냄새, 동물들도 많고 특히 똥 냄새가 많이 나. 내 생각에 양치기가 똥을 쌌을 거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너무 사랑스러워요. I love you, you're the best baby. 이 아이가 세상을 바꿔줄 거야. 예! Yeah!